이제 주변에서 만나면 올해 이제 다 갔다 이런 표현들 하실 겁니다.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시 부동산 이야기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가 되면은 뭐 제도들이 새롭게 추진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부동산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새해에 좀 달라집니까? 네,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차주단위 DSR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 분할 상환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신규 및 갱신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건 사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를 통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잖아요. 내년에 대출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됩니까? 네, DSR 규제 방안을 월별로 구분해 본다면 당장 이부터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가 시행됩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됩니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에 주재지역 내 6억 원 초과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의 DSR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낮아져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되게 됩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로 적용됩니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 만기도 앞으로는 평균 만기가 적용되는데요. DSR을 계산할 때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 환경에서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출 규제 부분 받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같은 세제 관련 변경 시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제 관련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내년 변경되는 제도 중 세제 관련 변경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12억 원 초과 고가 상가주택 처분된 주택 부분만 기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에게 한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 비속에 산정됐는데 내년부터는 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 종전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자식이나 손자까지였다면 내년부터는 자식이나 손자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밖에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예, 그리고 뭐 세법들까지 지금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사실 내년에도 주택시장이 오를까 아니면 최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주택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서진현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대선이 끝난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승률은 2에서 3% 정도를 예측했는데요. 서진영 회장은 대출 규제나 국내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의 영향으로 우상향의 기울기가 낮아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부 조정이 이뤄지겠으나 하반기에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합세를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가격 상승 둔화와 거래량 감소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급락보다는 숨고르기 장세나 양극화 장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평균적으로 둔화세를 보여도 지역별로는 상승세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아무래도 뭐 내년에는 집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대선 때문일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있을 초대형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변수라는 데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이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관련된 개발 방식과 세금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이후 제도 확정에 따른 매물 출회 여부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내년도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